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2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양시장이 또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더욱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오늘도 역시나 궁금증을 접수해보시고 해결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톡스타 별톡방에 접속해 계신다면 우리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그날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항상 한눈에 보기 쉽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스타 별톡방으로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9분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별톡방부터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볼게요. 자, 그동안에 또 벌써부터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올라가지가 않네요. 네, 너무 위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선은 실버만 양말님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만 양말님 어제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실버만 양말님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인정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대박이니 한올 바이오파가 매수를 하셨나봐요. 34,100원 매도가 부탁드려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박이님 접수해드릴게요. 해피해피님 오늘도 오셨네요. 예쁜 민재님 그리고 스타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톡톡 튀는 멋진 진행 기다릴게요 라고 하셨네요. 해피해피님 내일은 더 춥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욱더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해피해피님 어제장 상담 도와드렸던 종목 오늘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종목들도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효섭님 안녕하세요. 효섭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효섭님의 출첵 8시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효섭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철희님 오늘도 멋진 진행 부탁드려요. 박노수 대표에게 캠트로스 다시 한번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박노주 스타님 찾으시는 분들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철인님의 종목도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둥그리 왕자님도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둥그리 왕자님. 자, 그리고 김민재 포에버님 오늘도 왔어요. 민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김민재 포에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목 고민 없으신가요? 김민재 포에버님 이번 주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 내일도 오시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 저도 출첵이요. 핑크핑크님 오늘 8시 정각에 오셨네요. 오늘 8시 정각에 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부님의 삼성 STI도 스나이퍼스타 앞으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나이퍼스타께서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만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은 오늘 다른 스타분 앞으로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부님의 종목 접수해 드릴 건데요. 스타님만 빠르게 별톡방에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별톡방 열어두고 받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과 수급 심리 펀더멘탈 분석의 1인자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 모셔봤고요.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병구 스타님부터 인사드려볼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역시나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이제 한 3거래 정도 남았잖아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당분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분간은 박스권 진행이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전체의 전망은 아직까지 밝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앞서도 이제 전 방송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미국 시장의 하락이 강할 때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 배경으로는 미국 시장의 성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금이나 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신흥시장에 대한 성장을 점치고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 초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거래소에서의 소형주들 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업종들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나 성장주 위주로의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진행이 나오더라도 다른 여타 종목들, 특히 성장 종목군들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활발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박스권 진행을 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탈은 안 하기 때문에 매수가 몰리는 종목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신다면 원하시는 수익 목표를 충분히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역시나 최병구 스타와 함께 발굴해 내신다면은 더욱더 좀 쉽게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매수에 대한 고민 최병구 스타 앞으로 전화와 문자 별똑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노주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작에 별똑방에 스타님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원래 사실 미국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도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없었다면 우리 장도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 텐데 일단 어닝 쇼크 때문에 일단 하락했다고 보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2100선 부근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 상승을 일단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한 뒤에도 사실상 좀 박스 구간을 좀 나타낼 것 같고 당분간은 그러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일단은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일단은 그 우려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많이 고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박스 구간을 좀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전에도 강조를 했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지금 뭐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시멘트 관련주들 지금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 스윙이나 데이트레이딩 뭐 그 남북 경협주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떨어질 때 이 테마성 종목들은 한 번씩 계속 상승해주고 지수 또 오늘도 떨어졌지만 오늘도 뭐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좀 짧게 가시는 전략으로 좀 테마성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노준스타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살짝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박노준스타 앞으로 역시나 전화문자 별톡방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한 시간을 아주 열심히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나이퍼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님,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을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국제 유가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전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해외 선물 좀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본다면 어떤 점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번 주 지속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약간 좀 완화된 기대 심리 때문에 지수 상승은 며칠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많고 저점 매수가 계속 좀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이 뭐 3전 어닝 쇼크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뭐 옵션 만기주가 돼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만기주까지는 국내 시장은 좀 약간의 그 단기 요동을 좀 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상하방을 다 열어놓고 일단 보되 저점 매수 쪽에 약간 무게를 둔 쪽으로 해선도 미국 시장도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드가 최근에 뭐 1,200달러에서 1,300까지 온수당 가격이 올랐었는데 뭐 좀 주춤하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조정세가 있어서 이제 골드나 유로 같은 경우 약간의 조정 기호도 재차 또 저점 매수 한번 타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번 주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스나이퍼스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 시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최병곤 스타님요. 최병곤 스타님, 종목은요? 한미약품이고요. 네. 43만 천원에 비중은 30%인데요. 알겠습니다. 궁금증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네? 궁금증은 어떻게 접수해드릴까요? 궁금증요? 네. 제가 목표 주가가 50만 대인데 네. 5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목표가를 좀 세워두신 것 같은데 50만 원이 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주면 또 도달할 수 있을런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각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50만 원이나 58만 원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매수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사실 그 목표 주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수급 주체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결국은 그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급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그 메이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그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는 상태는 아니고 향후 상황을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를 50만 원을 가시기 전에 주가가 47만 5천 원 정도에서 저항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정도의 매수세라면은 그 라인을 한 번에 뚫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전이 나오면은 47만 5천 원권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주가가 더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이것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50만 원을 목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쯤 도달했는데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 도달했는데 그때 매수가 더 이상 몰리지 않고 힘이 약하다라면은 매도를 했다가 저가권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긍정적이되 바로 50만 원까지 돌파를 보시지 마시고 47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다면은 대응이 훨씬 수월하실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만 5천 원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전략대로 좀 행하시다가 추가적 궁금증 생기신다면은 50만 원 목표가 잡아두시고 다시 한번 최병곤 스타프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건데요. 스나이퍼 스타프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6930님께서 나스닥 선물에 대한 전망을 짚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네. 네. 나스닥은 뭐 지난 그 3주 전, 크리스마스 전주, 그 해당 주부터 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주봉을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그 아주 크게 120선 한번 깨고 내려가는 흐름까지도 이제 주고, 5,800포인트 라인에서 양봉 주고, 지난주 양봉, 이번주도 양봉인데요. 모양상으로 10주선이 있는 6,595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가격대가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하루입니다. 30분 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이 6,600 라인선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수령 구간을 돌파했을 때 올라갔을 때 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해서 상승을 좀 크게 올라와서 6,600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 물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고 조정을 보이는 또 반대 포지션의 매도도 한번 단타로 한번 6,611 피봇 저항선 라인과 6,600 사이에서 저항 물량을 좀 체크해서 단기 매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나이퍼 스타와 함께 나스닥 선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네요. 오늘 참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박노주 스타 앞으로 4952님께서 삼성전자를 어제 매수했습니다. 3만 9천 원에 40% 보유했는데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네. 네, 차라리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더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지금 뭐 다른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 39,000원대는 지금,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거의 한 12월 달 한 달간 하락했다가 39,000원이 딱 22평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일단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아셨다면 일단은 기다리셨을 텐데 이 39,000원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 다른 뭐 종목들을 보실 때도 좀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매출액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일단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8%나 감소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최고치를 찍었을 때도 무려 38%나 지금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뭐, 우리가 암호화폐든지, 미국 지수든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최고치를 찍고 계속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항상 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고점을 좀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황 자체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현 위치보다는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영업 이익의 이제 그 79%가 반도체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가 일단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다른 지금 뭐 실적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도 지금 외인 쪽에서 지금 계속 순매도가 약간 나와 있고 주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순매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일단은 알려드리면 사실상 지금 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3만 7천 원에서 3만 7천 5백 원 정도 요 구간까지는 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7천 원대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다시 3만 8천 원을 돌파해서 일봉 종가로 끝난다면은 다시금 3만 9천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만 9천 원을 그날 종가상으로 돌파해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일단 밑바닥 바닥의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40% 매수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손절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좀 지금 현상에서 손절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좀 보유해서 좀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000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삼성전자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상담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최병원 씨요. 최병원 스타와 함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버님? OCI요. OCI. 매수가는요? 95,000원에 20%요. 95,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 궁금증으로 접수를 도와드릴까요? 아, 뭐 자꾸 내려와서 이게 검진해서 나와야 되는지 더 가져가야 되는지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악재가 나왔던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스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예, 예. 그,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타면서 11월, 12월 달에 진행이 좀 좋아졌었습니다만은, 요번에 다시 급락을 한 이유가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이거든요. 과거에도 주가가 급락을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주가가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은 금방 반전으로 돌아서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뭐 매집을 해 들어가는 형태 같으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뭐 내가 이걸 굳이 갖고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손해보고 팔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단기적인 대응이라면은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하락이 크게 나온 13% 하락이 나왔던 그 자리 이후의 진행에 상황이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전이 좀 나올 때 가급적이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했다가 향후에 바닥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기 시작할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세를 탔을 때는 금방 회복이 안 되고 시간을 한참 끌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안전이 좀 나올 때 매도를 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반전 가격은 한 9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원인으로 OCI가 계속해서 새해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매수가 회복 시에는 매도 한번 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최병골 스타의 의견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51482구님의 궁금증이네요. 스나이퍼 스타 앞으로 49.22달러에 한 계약 매수했는데 스나이퍼 스타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예. 뭐, 지금 5일의 움직임은 조금 전 그 나스닥을 보여줬던 뭐 차트나 뭐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전망적인 측면에서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10월 달, 9월 말 11월 초에, 10월 초에 70.96, 70.90이라는 저 최고가를 찍었던 그 위치에서 지난 12월 말에 42.36까지 약 3,400포인트가량이 떨어졌는데요. 그 폭에 지금 이제 0.38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해주는 구간이 50.5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50.45 정도가 오늘 피봇 2차 저항선 라인에 걸치는 자리가 추세선 또 어제 그저께 강단 추세선 만나는 자리 좀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상당히 그 저항 매도 매물벽이 한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고 오늘은 약간 저항을 보이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새벽에 API 재고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늘 49달러나 48달러 중후반대에서는 매수 세력이 좀 유입될 것이고 49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중반 사이에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상하방 같이 열어놓고 동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네, 이렇게 해서 크루드오일 스나이퍼스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대박이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접수를 해주셨죠? 박노주 스탑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비중은 5% 담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4,100원입니다. 박노주 스타님 다시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잘 가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뭐 사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뭐 순조롭게 사실, 조정도, 주면서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 사실 지금 뭐 3분기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은 뭐 그냥 사실 뭐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이 주요 파이프라인 이제 그 주 사업들 뭐 안구건조증 치료제나 뭐 자가 면역 치료제 같은 요런 지금 일단 사업들이 지금 임상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을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임상 3상 개시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뭐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기술 수출 뭐 일단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사실상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좋죠. 그러니까 차트도 지금 우상향으로 잘 뻗어나가고 있고, 수급도 같이 뻗어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급과 차트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뭔가 이슈가 있는 상황,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를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해 1월 달에 최고치를 쳤어요. 그래서 44,850원까지 갔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크게 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한 달, 두 달, 뭐 그 좀 뭐 한 달 이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 이후로 사실상 상승을 했었을 때 쌍봉, 기술적으로 쌍봉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4만 원대 이상 올라가서 지금 4만 원과 한 4만 3천 원대까지는 상승을 한다면 크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만 5천 원 부근대를 일봉상으로 만약에 종가로 돌파해서 끝난다면 그때부터는 더 크게, 왜냐하면 위에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홀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올바이오파마 보유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왔고요. 5940님께서 스나이퍼스타프로 스나이퍼스타님 파운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네. 네. 파운드는 그 지금 현재 그 뭐 일봉상의 파동, 뭐 주봉상의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이렇게 쭉 줬는데 일봉 구름대 상단 저항대 지금 이제 딱 도착을 했고요. 60분이나 120분 봉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과열권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서 당일 흐름에서는 매도 성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쪽에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가 1.278 라인선에 해당되는 지점, 그다음에 전일 저가 276짜리 두 자리의 그 지지 여부를 살피면서 올라오면 매도 쪽에 가까운 대응을 일단은 오늘 중은 대응을 그렇게 좀 해주시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시면은 수익이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운드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들어왔고요. 3509님께서 박노주 스타프로 JNK 히터 5,900원에 20%입니다.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오늘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좀 봤을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뭐 일단 오늘 하락했지만 사실상 뭐 훌륭하죠. 예, 여태 뭐 오늘 조정 정도 나왔고요. 오늘 어차피 네.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지금 뭐 약간 눌린 상황이고,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그 이 정유나 뭐 석유학 뭐 이런 가스 플랜트 이런 가열로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뭐 시공 전 과정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수소경제 활성화 뭐 다른 뭐 생산 계획을 이제 발표함에 따라서
이 수소차 관련주랑 같이 좀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상승하다가 좀 약간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연 이틀간 외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일단 순매도세가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봉과 주봉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 위치가 그동안의 주가 사이클을 봤었을 때 고점 부분이라는 게 좀 약간 우려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추세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폭이 똑같죠? 그럼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으면 이 구간대가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가 지금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번 달이 되겠죠. 이번 달에 만약에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6천 대략 그 200원 선 정도 그 거기를 돌파해서 만약에 월 마감을 짓는다면 이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너무 위인데 사실상 만약에 현재 구간 5,720원에서 뭐 버텨주고 좀 더 상승을 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5,900원 정도인데 이 부분대 갔었을 때는 일단은 대략 본전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 나오면 5,400원 그다음에 5,000원 이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반등 정도 구간 줄 거예요.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본전 부근에서 일단은 매도하시고 좀 더 조정이 나왔었을 때 밑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노주 스타와 함께 JNK히터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대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부터 열어보고 가보도록 하죠. 별톡방 오픈. 네, 볼게요. 자, 벌써 또 종목들이 많이 접수가 됐네요. 빠르게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하부님께서 삼성 SDI 박노주 스타 앞으로 다시 한번 접수를 넣어주셨고요. 세희님 안녕하세요. 세희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 웨이브 일렉트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이 기자님의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최병곤 스타 앞으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등물양자님. 최병곤 사님, 엔지킴 생명과학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별톡방에 오신다면은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톡방 이렇게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링크가 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버트님 오늘도 오셨어요. 서암 기계공업 접수 넣어드릴 거고요. 원금소망님, 안녕하세요. SH에너지화학 스나이퍼스타님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나이퍼스타님은 역시나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스탑은, 최병곤 스탑은 혹은 박노주 스탑은 앞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금소망님, 어제도 뵀는데 오늘도 뵙게 되네요. 우리 FFN의 호텔신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빨리 접수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 울고 계시고 우리 날마다 상한가님도 지금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시작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슬픈 이모티콘들이 별톡방에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대박이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효선님 탈콘 RF제약 박노주 스타프로 접수 넣어드릴게요. 다음 상담 그럼 별톡방에서 한번 가볼 건데요.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종목이에요. 최병곤 스타와 함께 오가닉티 코스메틱 2,800원에 20%입니다. 최병곤 대표님, 장기 투자할까요? 매매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좀 길게 볼까요? 네, 이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실적이 좋아도 실제로는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또 분식 회계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는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좀 저평가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게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악재가 발생해서 강하게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반전 시도가 좀처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단기 대응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반등 시에 대략적으로 2,950원에서 3,000원 정도 선에서의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 라인을 단숨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목표가를 세우시고 끌고 가셨다가 반등 시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 쪽으로 가시고 화장품 쪽이나 이런 그 중국하고 관련된 매수 종목 쪽에는 국내 기업들 쪽에서 지금 최근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 종목보다는 결과가 좀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올라섰을 때 그때 한번 그 매도나 교체 매매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기자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별똑방에 새로운 식구분들이 또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별똑방도 한번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픈! 네, 볼까요? 우리 미남님 그리고 지피지기님이 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미남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잘 오셨어요. 우리 미남님 앞으로 우리 별똑방 식구가 되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별똑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 이쯤에서 퀴즈 좀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미 열리고 있죠. 1번 CES, 2번 IMF, 3번 FTA.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잠시 뒤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정답 잘 생각하시고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부에서 힌트를 아주 쉽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잠시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한번 가볼까요? 다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하브님의 종목 볼게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삼성 SDI 20만 7천 원에 30%입니다.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늘은 좀 올라서 약수익권에 계시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 SDI 매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사실 2차전지 가격이 인상하면서 원래 시장에서는 2차전지 좀 둔화될 거라고 좀 봤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 중대형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일단은 공급량 늘면서 좀 또 2차전지 가격이 또 인상 또 이제 하면서 좀 주가가 좀 강세로 지금 일단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강세도 타고 있고 공급선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데이비슨 그 첫 출시죠. 그 모터사이클, 전기 모터사이클 이제 출시할 때 여기 삼성 SDI 배터리팩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급선 다변화도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게 그동안 사실 지금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지금 7일, 8일 연 이틀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JP모건이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뭐 시총 좀 대부분 업종들이 지금 일단은 뭐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을 때도 오늘 잘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매수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도 좀 열려 있어요. 수급 계속 매수세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봤었을 때는 지금 20 위에 지금 일단은 저항선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23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상승 줄 것 같고요. 24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25만 5천 원과 26만 원대 고기까지도 일단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고점까지 뭐 25만 원대에서 좀 밀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가게 된다면은 정말 이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는 정말 크게 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보유하셔가지고 좀 더 수익을 더 이끌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 SDI 풀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가야겠죠. 볼게요. 세인님을 종목 봐드릴게요. 최병근 스타 앞으로
웨이브 일렉트로 25,000원에 30% 보유 중이고 샤병곤 스타에게 진단 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이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진행이 그 바닥을 탈출하는 진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2월 말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진행이 좀 나오다가 지금 오늘 조정이 조금 깊어졌는데 뭐 매수가 조금 더 빨리만 들어와 준다면은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완전히 추세를 벗어난 것은 참 추세를 하향 추세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 하락이 길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한번 매수만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좀 상승을 한다든지 좀 강한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대략적으로 지금 24,000원권에서 25,000원권의 저항이 한번 있고요. 거기를 넘어선다라면은 27,0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24,000원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면서 더 들고 갈 것인지 일부를 줄일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고 지금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까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웨이브 일렉트로 2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보유하고 가시다가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최병고은 스타일 개인 톡방에서 무료 상담 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별톡방에 글 올려주신 분이고요. 철이님. 박노주 스타 선택하셨어요. 캠트로스 전망하고 방향성이 궁금해요. 현재 매수가는 2,555원이고 10%를 담았습니다. 언제쯤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일단 캠트로스 매수를 해주셨는데 지금 2,555원. 네. 일단 10% 비중은 좀 작게 잡아주셔서 뭐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사실 흡수 합병해서 일단 변경 상장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1 거래량입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3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은,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을 봤었을 때도 별다른 수급이 없어요. 예. 사실 뭐 내려가든 상승하든 간에 시장에서 좀 뭔가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소외되어 있다는 게 좀 약간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년 뭐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44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는 뭐 리포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죠. 매출액이 440억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용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그 생산 공장도 완공을 뭐 된 게 아니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뭐 200억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으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지금 뭐 사실 관심을 받고 거래량도 지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55원이면 그래도 지금 현재 박스권이 지금 상단선을 봤었을 때 2,6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준다면은 이건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매수 가격 부분 때 왔었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뭐 좋은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주 같은 종목들로 좀 눈을 좀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철이님의 캠트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둥그리 형제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역시나 최병곤 스타님 선택하셨네요. 둥그리 형제님은 최병곤 스타님 엔지캠 생명과학을 95,300원에 10% 담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스타님. 네, 이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12월 중순경에 그 엔지캠 생명과학이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끄면은 추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약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고 진행 자체는 정확한 포인트에서 반전을 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형태로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장기 상승 종목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으로 주가를 보시면요. 그것은 더더욱 잘 드러나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기 상승 이후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냥 9만 원 정도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약세를 타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추세상에서 저항을 받고 자꾸만 고점을 낮춘 것이 결국 부담이 돼서 나중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냥 보유를 하시고 9만 원을 이탈한다라면은 종목 자체의 흐름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좀 매도 쪽이나 아니면 비중 축소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좀 쉬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병호 회장님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더욱더 건강한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박노주 스타님. 박노주 스타님, 종목명은요? 내추럴 엔도텍이요. 내추럴 엔도텍,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100원에 40%요. 아,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예, 그, 3월달부터, 그, 중국의 그 수출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전망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망과는 다르게 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네. 일단은 뭐 아까 그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 지금 14,100원에 지금 매수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수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뭐 10월달 정도부터 뭐 얘기 나왔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인도 수출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얘기만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게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만들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3분기에서도 계속 지금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만 원대 주식이라도 지금 일단 거래량이 지금 12만 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약간 멀어지고 있는 상황? 예,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외인 쪽에서는 그나마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좀 파는 물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주도로 지금 좀 그동안 공매도도 좀 있었었고 기관 주도로 지금 주가 밀린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었을 때도 반등 정도는 올 수 있어요. 반등 정도는 지금 올 수 있는데 그 반등 위치가 사실상 지금 그래도 뭐 한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도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다면 14,6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게 특별한 이슈나 결과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점점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로 거래량이 팍 느는 게 아니라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때 박스권 형성하다가 만약에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 지금 일봉의 22평선, 이 22평선을 일봉 종가로 돌파를 하면서 당일 거래량이 크게 일단은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은 홀딩 하시다가 14,100원 정도 부근 왔었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난 뒤에 박스권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평선 돌파했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추럴 엔도텍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스나이퍼스타님과 함께할게요. 3849님께서 스나이퍼스타님 나스닥 6533포인트에 두 계약 매도입니다. 어떤가요? 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나스닥 지수 저희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스타님 네. 전략만 짧게 한번 세워볼게요. 예, 그 아까 첫 상담이 나스닥이었는데 그때 못 들으셨군요. 오늘 6550까지는 상승 흐름 보자고 기본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6595, 6570, 뭐 15분봉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컷을 할 수 있을 때 컷을 하고 늘린 매수 쪽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자리에 대한 부분 10주선에 해당되는 6600 정도 오는 자리에 물량 매도 물타기 글쎄요 이게 상당히 그 추세 반대되는 거라 추천드리긴 좀 약간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추가로 매수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손실이 좀 줄어들 때 짧게 정리를 하시고 눌림 매수를 6550에서 6570 사이로 추가 상승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스나이퍼스타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스타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를 뜻하는 용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CES, 2번 IMF, 3번 FTA.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10분만 고정해주시면 제가 2부에서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